왔다 왔다 갔다. 아우 이놈의 동생이. 아우 그냥 죽고 따갑고 아주 그냥 죽겠네. 아우 겨울에는 이 정전기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요. 아우 추워 죽겠네. 아 근데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 정전기가 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이 있대요. 정전기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춥고 건조한 날씨가 되면 더 기승을 부리는 겨울 불청객 정전기. 파끈거리고 귀찮고 때론 위험천만한 정전기가 신에너지 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세먼지 잡는 효자이자 나노발전기 에너지원으로 급부상 중인 알고 보면 알짜 에너지 정전기를 만나보자. 경기도에 위치한 국립과천과학관. 이곳에 가면 정전기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데 가정용 교류전기 220V를 400만 볼트로 올려서 잇몸 번기를 볼 수 있는 장치인데요. 마치 SF영화의 한 장면처럼 전기가 뿜어져 나오는 장치. 형광등을 근처에만 대도 불이 들어올 정도인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게 정전기를 이용한 거예요? 아, 정전기가 궁금하세요? 네네. 정전기는 저 앞쪽에 보시면 전기 문명 쪽에 가시면 정전기에 대해서 많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정전기를 찾아 다시 이동을 하는데 정체불명의 둥근 공 앞으로 안내를 하는 직원. 가만히 공에 손을 가져다 댄 후 기계를 작동시키는데 갑자기 머리를 헤드뱅잉 하듯 흔드는 직원. 잠시 후 머리카락이 뜬다 떠. 마치 귀신이 잡아당긴 듯 쭈뼛쭈뼛 선 머리카락. 이게 대체 무슨 원리일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반대그래프 발전기인데요. 그 정전기를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방금 이게 정전기로 한 거라고요? 반대그래프 발전기 전시물인데요. 벨트를 마찰을 시켜서 정전기를 모아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아진 정전기는 상부에 은색 그 구에 이제 모이게 되는데 약 50만 볼트의 어떤 정전기를 띄는 장치입니다. 겨울철 옷을 벗을 때 따끔거리는 정전기는 약 3만 볼트인데 벤더그래프의 정전기는 50만 볼트나 된다고. 생각보다 강력한 정전기. 그렇다면 정전기는 대체 어떤 원리일까? 정전기는 흐르지 않고 머무는 전기로 물체끼리 마찰을 하게 되면 갖고 있던 전자들이 옮겨가면서 마찰 전기가 생기는 것이다. 마찰 전기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 실험해봤는데 풍선과 섬유를 가볍게 마찰시킨 후 풍선을 형광등에 가져다 대는데 불빛이 들어온다. 형광등에 우리가 전압을 걸어주면 전기장에 의해서 형광물질이 반응을 해서 우리가 빛을, 이제 형광등 빛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풍선이 그 형광등에 어떤 전압을 걸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물 또한 극성을 가지고 있어 정전기로 물도 휘게 할 수 있고 반대의 극성을 이용해 풍선이 서로 밀어내는 힘도 볼 수 있었다. 알고 보면 이미 일상생활에서도 정전기의 힘이 이용되고 있다는데 최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덕에 불티나게 팔리는 황사 마스크엔 정전기의 원리를 이용한 필터가 들어가고 랩과 빗자루, 먼지털이도 모두 정전기를 이용한 발명품. 또한 최근엔 정전기 원리를 이용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는데 여기가 그 정전기를 이용한 그 무엇인가가 엄청 많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정전기를 이용한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직접 제품을 찾아 나서는 미려. 갑자기 직원의 머리를 사정없이 문지르는데 정전기를 이용한 제품을 찾으라고 했지 언제 정전기를 직접 만들라고 했나요? 자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그때 미려 눈에 들어온 동그란 제품들. 대체 이 제품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도대체 그 정전기를 이용한 그 무엇인가는 도대체 어디 있나요? 네,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네. 정전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네. 초미세먼지는 물론 바이러스 세균까지 잡는 획기적인 그런 공기청정기. 아하, 이 공기청정기가 바로 그 주인공. 겉보기엔 일반 공기청정기와 다름없어 보이는데 대체 어디에 정전기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 정전기는 이 뒤에
네. 열어보면은 안에 정전기를 담고 있는 필터를 가지고 있어요. 정전기를 담은 필터? 네. 이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필터가 세계적인 발명품 E필름 필터로 일반 필터에서 빨아들이지 못하는 미세먼지까지 여과하는 기능이 있다. 이 재질은 플라스틱인데요. 네. 플라스틱에다가 한쪽에는 플러스급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마이너스급의 정전기를 영구적으로 입혀놓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이 구멍을 통과할 때 극성이 있는 거는 각각 반대 극성에 붙는 거고 네. 극성이 없는 거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유도적 경직을 떼어서 모든 물질을 다 잡는 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필름이 정전기를 발생시켜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극성을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 진드기까지 걸러준다는데 실제로 필터의 사용 전후를 비교해보니 엄청난 양의 먼지가 달라붙은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필터와 달리 정전기 필터는 먼지를 달라붙게 하는 특성이 있어 아무리 작은 입자라도 걸을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일반 필터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지 직접 실험해보았다. 두 개의 필터 위에 입자 고운 가루를 뿌려준 후 탈탈 털어주는데 가루가 그대로 쏟아져 내린 일반 필터. 반면 정전기 필터는 하나도 쏟아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었다. 한눈에 봐도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두 필터. 정전기의 힘 정말 대단하네요. 정전기를 이용하면은 그냥 일반 필터로 잡을 수 없는 아주 작은 그 초울트라 먼지까지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공정같이 아주 미세한 네. 그런 그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전기가 없이도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창문 같은 데다 부설하면은 자연 환기 시설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정전기의 변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근엔 정전기를 활용한 자가 발전 장치까지 개발되고 있다는데 실례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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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연구실에서 불도 안 켜고 뭐 하고 있나 했더니 운동화와 옷에 불빛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 아니, 아까 보니까 막 빛이 막 들어오던데. 아, 여기 버튼 눌러서 네. 옮겨 주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디 전선이라도 연결된 건 아닐까? 불빛을 내는 출처를 찾아 처음 보는 남정네 옷을 샅샅이 뒤져보는 미려. 박사님, 네. 이 스마트 수트에 대한 원리를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서로 다른 물질이 이제 마찰이 되면 네.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로 이제 대전이 되게 되는데 네. 그 물질이 이제 서로 떨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의한 이제 전자의 이동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그 에너지가 발생된 게 이 LED나 이제 LCD를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건전지나 충전장치 없이 누르고 문지르기만 해도 정전기를 통한 에너지가 발생해 스스로 불이 들어오는 옷과 신발. IoT 사회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네. 이제 주로 이제 작동이 되는데 네. 배터리 사용에는 이제 한계점이 있고 네. 이제 배터리가 소형화되는데도 이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보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자전거를 열심히 구르고 있는데 여기도 반짝반짝 불빛이 들어온다. 기존에 자전거의 불을 밝히기 위해선 열심히 굴러야만 가능했지만 이 기술은 뒷바퀴에서 일어나는 마찰을 이용해 불을 밝히는 거라고. 전자기 유도 방식은 이 RPM이 빨라야 되는데 본 이제 소자 같은 경우는 네? 이 저 RPM에서도 이 작은 이제 회전력에서도 이제 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가 굴러갈 때 생기는 마찰 전기를 전선으로 이어 앞에 있는 전등을 밝히게 된 건데 앞으로 이 기술을 발전시켜 미래엔 정전기가 각광받는 에너지가 될 전망이라고. 실제로 지난해 정전기를 이용한 나노 발전기 특허 출원이 급증할 만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활용이 될까요? 네, 이런 기술들은 앞으로 휴대폰 배터리나 네. 이제 전기 자동차 이제 또는 많은 웨어러블 기기 등에 이제 사용이 되면서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가지는 뭐 센서들 해서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이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정전기.
이쯤 되면 겨울철 불청객이 아니라 팔방미인이 따로 없다. 알고 보면 알짜 에너지. 앞으로도 정전기의 무한 변신 기대해 주세요.